15년. 2015년 8월 달부터요. 7월 달에 차가 나와서 8월 달부터 운행했어요. 8월 15일. 그때부터. 그때는 FM 450. 요번에 차를 한번 바꿨거든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타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느낌을 아니까 이제 바꾼 거예요. 근데 처음에 모르고 탔을 때는 이 차의 어떤 성능을 몰랐으니까 장단점을 몰랐어요. 근데 이 차가 틀린 게 국산 차에는 없는 기능들이 있어요. 요즘에 승용차는 다 이거 파워 핸들이잖아요. 그렇죠. 아무리 파워 핸들이라 하더라도 여기다 뭐 달아요, 하나씩. 이렇게 뭐 핸들 운전 편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달잖아요.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운전을 편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걸 올리지 않아 그런 게 없어도 되고 이 차가 선전 나올 때 보니까 햄스터 타고 운전하더라고. 네. 이렇게 뭐 먹여주니까 햄스터가 막 움직이니까 그 조그만 동물이 움직여도 핸들이 돌아가요. 핸들이 그만큼 가볍단 소리예요. 근데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여기 무슨 모터가 있다 하더라고. 그 모터를 통해서 가볍게 해놓은 건데 가볍다 보니까 우리가 짐을 싣게 되면 이게 무게가 느껴져요, 핸들에. 그거를 돌릴 때 어깨나 이런 데 무리가 많이 와요. 근데 가볍다 보니까 좀 편하게 돌리는 거야. 편하게 돌리다 보면 또 뭐가 오냐면 어깨 같은데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. 손목에도 무리가 안 오고. 그러니까 운전을 굉장히 쉽게 하는 거예요. 쉽게 하면 그만큼 우리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피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. 몸이 재산인데 몸이 안 아파야지. 네. 그래서 이 핸들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편하다 하지만 안 해보면 몰라. 그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핸들이 막 움직여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밀려서 이게 쭉 올라와. 그리고 특히 오사공 같은 경우는 목이 한번 꺾여요. 그러니까 상하 이 높낮이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 목이 꺾이니까 한 번 더 포지션이 바뀌는 거야. 바뀌다 보니까 뭐라냐면 신체적인 어떤 그 사이즈가 다 틀리잖아요. 그 사이즈에 맞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게 더 편한 거야.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그 450 탈 때 나름 그것도 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 차를 운행해 보니까 더 편해.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, 그게. 가장 큰 거.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차는 무진동이에요. 무진동인데 우측에 백이 4개예요.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. 어떻게 4개인지. 기존 450이나 540도 마찬가지예요. 아마 16년 5월 달로 아마 나눠질 거예요. 이 차이점이. 어떻게 나눠지느냐. 기존에는 백이 2개였어요. 힘을 받아주는 백이.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형이라고 하는 이 차들 보게 되면 백이 4개예요. 거기서 분배를 더 잘 해주는 거야. 힘을 더 잘 써주고 충격을 더 잘 먹어주고. 근데 이 차를 하다 보니까 일단 좋은 점이 뭐냐면 진동이 없다 보니까 짐이 넘어가질 않아요. 무너지질 않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국산차 같은 경우는 다 스프링이에요. 그러면 노면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짐을 실으면 발을 묶거든요. 흔히 알고 끈. 우리는 라이싱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더라도 우리가 싣고 가는 짐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 요철 구간을 만나면 짐이 탁탁 켜요. 그러다 보면 바에도 데미지가 가고 그러다 보면 끊어진 경우가 종종 생겨요. 끊어지면은 짐이 무너지겠죠. 무너지면 낙하물이 되는 거죠, 진짜. 어떻게 보면 어지간한 이렇게 승용차보다는 쿠션감이 더 좋아요. 그리고 밑에서 노면에서 어떤 충격을 다 읽어주니까 위쪽에 데미지가 안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안심하고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거지. 그럼 거기서 오는 게 뭐가 있냐면
짐을 실었을 때 밑에서 움직여 주니까 뭐가 되냐면 그 충격이 위로 올라오지가 않아요. 올라오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싣고 가는 짐이 평온한 거야. 평온하니까 뭐가 되냐면 그만큼 안정성이 따라오는 거죠. 안정성이 따라오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우리가 안전운전 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.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. 서스펜션은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이게 스프린터 같은 경우 이렇게 코너링을 타잖아요.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잖아요. 그러면 무게 따라서 일로 눌리게 돼 있어요. 땅이 이렇게 소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돼 있지 않는 이상은. 근데 서스 같은 경우 이쪽을 들어줘요. 반대편을.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도는 거야.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.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이거예요. 이 찍히는 무게가 실질 우리가 실는 무게 있잖아요. 제품의 무게. 그거를 거의 잡아줘요. 찾아줘요. 그러니까 내가 20톤을 실었다? 만약에 스프링차라든가 이런 게, 이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내가 몇 톤을 실는지 잘 몰라요. 화주한테 얘기를 듣더라도 그 사람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면 내가 20톤을 실러 들어갔지만 이게 20톤인지 22톤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.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적이라는 걸 가끔 걸릴 때가 있어요. 화주도 잘 몰라가지고 예상했던 무게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생겨, 종종 생겨요. 그러면 누구 잘잘못을 막 따지려면 또 피곤하잖아요. 근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찍히는 중량이 거의 우리가 실는 중량하고 무게가 맞다 보니까 사장님 이거는 말씀하신 중량보다 더 나가는데요?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얼만큼 오차 범위가 작냐면 적게는 한 200kg? 많게는 한 500kg 정도 차이가 나요. 이 200kg, 500kg는 뭐냐면 총 무게. 화물차는 고속도로를 철저히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. 왜? 개근대가 있으니까. 거기서 한 바퀴당, 한 축당 무게를 찍고 해서 개별적인 무게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합산을 하면 총 무게가 나오는 건데 총 무게에서 걸린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축 무게보다는. 근데 이미 나오니까 우리가 뭐가 돼? 더군다나 정말 거의 정확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짐을 실는 데 있어서 이 정신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. 이 짐이라는 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. 길고 무거운 것도 있고 짧고 무거운 것도 있어요. 어디서 많이 이게 데미지가 오냐면 그런 일이 생기냐면 특히 짧고 무거운 거 하나만 실으냐 두 개 실으냐 했을 때 놓는 위치가 틀리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위치를 잘못 잡으면 또 축이 우를 수도 있어요. 고속도로. 근데 얘가 나오니까 내가 잘못 놨다?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그 상차지 지게차라든가 어떤 장비를 통해 가지고 짐의 위치를 좀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런 기능들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물건을 실러 간 화주 축과 어떤 트러블 자체가 현저히 감소가 되는 거지. 거기서는 어떤 나의 신뢰성.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건가? 그건 맞아요.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장비가 있는 거예요. 다음에도 볼 거냐?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이거 사요. 네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